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것도 좋아하고. 판단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상대방 얘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 나온 걸로만 보면 네, 배우 서예지 또 김정현 씨 총망 맞는 두 배우였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2018년에 배우 김정현 씨가 한 멜로드라마의 주연을 맡아서 촬영을 하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당시 큰 화제가 됐던 장면이 있었는데 예. 여자 주인공인 배우 서현 씨와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랑 신부가 함께 입장을 하는 경우에 서로 팔짱을 끼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드라마 속 두 사람은 손조차 잡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예. 네, 한 연예 매체가 그 이유를 추정할 수 있는 보도를 냈습니다. 당시 연인 사이였던 배우 서예지 씨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보도를 보니까 이제 요약을 하면은 서예지 씨가 역시 배우인 김정현 씨를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건데 둘 사이에 오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SNS 메시지가 공개됐죠. 네, 해당 매체가 공개한 SNS 메시지를 보면 배우 서예지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김정현 씨로 보이는 남성에게 김딱딱 씨라고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로맨스 업계, 네. 스킨십 업계 촬영하라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시로 촬영 현장의 영상과 음성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이런 서예지 씨의 요구들 때문에 김정현 씨는 대본에 있던 10개 이상의 스킨십 장면 촬영을 거부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네.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연인 사이에서 어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낄 수도 있는데 서예지 씨도 또 배우잖아요. 같은 배우 입장에서 이 정도라면 지나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상대방의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이를 예. 이용해서 타인을 지배하는 행위, 이른바 가스라이팅일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우리가 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제가 시키니까 지키는 게 맞는 거야. 그걸 그대로 따라 하는 게 맞는 거야.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정보에 지시나 정보에 계속 의존하는 거죠. 그 친구가 어떤 상태에서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지 않으면 지금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네, 전문가 의견대로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상대방의 정신을 지배하는 행위, 이런 행위도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처벌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가스라이팅만으로는 네.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육체적으로 상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정신적 지배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얼마나 증명을 해내야 되는지가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스라이팅이 폭력적 성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데이트 폭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진실은 두 사람만이 알고 있을 텐데 내놓은 해명이 또 논란이 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정현 씨는 논란이 일자 자필 사과문을 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을 자초했다면서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를 받은 상대 배우 서현 씨와 드라마 스태프들에게 사죄한다고 밝혔는데 네. 가스라이팅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서예지 씨는 소속사 명의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현 씨에게 확인한 결과 과거 연인 사이였고 연인 간에 있을 수 있는 애정 다툼이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네. 드라마의 주연 배우가 누군가의 말에 따라 본인의 자유의지 없이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네, 서예지 씨가 상당히 이미지가 좋은 배우였는데 이 가스라이팅 말고도 또 다른 의혹들이 이번 기회로 또 불거지고 있는데요. 네,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학교폭력 의혹을 비롯해서 네. 스태프 갑질 의혹, 허위학력 의혹이 줄줄이 터져나왔습니다. 본인은 부인을 했습니다만 광고계에서는 손절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서예지 씨가 모델로 나왔던 화장품과 마스크, 건강식품 회사의 홈페이지와 SNS에서는요. 서예지 씨 얼굴이 없는 제품 이미지로 광고가 교체가 됐고 네. 몇몇 의류 브랜드에선 서예지 씨에 대한 협찬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광고 모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줬을 경우에 광고비의 두세 배 위약금을 무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서예지 씨 측이 책임져야 하는 손해배상 금액만 해도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